한미연합연습 기간 육군의 한 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은 간부들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 모습입니다. 배달음식 주문을 받았는데 가장 저렴한 메뉴가 나왔을 때 신청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주말 내내 매끼니를 사먹는 데다 빠듯한 주머니 사정 때문에 비싼 메뉴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아예 굶는 간부도 있었습니다. 부대 내 간부 식당은 문을 닫았고 사병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간부들에게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부 급식비는 월급에 포함되지만 평일 기준입니다. 이번처럼 훈련 기간에 주말도 포함되면 개인 식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한 간부들은 금요일 저녁과 주말을 포함 약 8만 원가량을 식비로 사용했습니다. 군이 실시한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에 자기 돈을 쓰며 참여한 셈이라 불만이 나옵니다. 한 간부는 주말 초과 근무에 가장 기본적인 밥값조차 개인에게 떠넘기는 격이라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간부의 경우 월급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어 개인이 식비를 책임지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훈련 기간 여비 명목으로 매일 2만 원 정도가 추가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출장비 개념일 뿐 주말 식비 등이 추가 지원돼야 한다는 게 간부들의 주장입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